자, 오늘은 69년생 기운년 닭띠분들의 다가오는 2023년 신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던지는 점사는 항상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사심 없이 제 주관을 넣지 않고 펼쳐보는 점이니까 참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이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좋은 것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다가 가져왔고요. 태화역 사효. 소화기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뜻을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태화역이라고 하는 괴에서 네 번째 이 변화가 있어서 소화기제라고 하는 괴로 변경이 됐는데요. 자, 이것은 우선 잔잔한 호수 아래에 태양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본인의 때가 오려면 멀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불이라는 것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서로 극의 상황, 즉 어떤 다투거나 싸워 이겨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로 점점 가면서 23년도 상황이 소화기제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위에도 물이고 아래에도 아래에는 이제 불이에요. 한 바퀴를 크게 돌았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했고 제 몫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우선 크게 이동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사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너무 크게 과욕만 부리지 않으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동을 하실 때 어떤 이사를 통한 매매라던가 아니면 뭐 스카우트제의를 통한 이직이라던가 이런 이동운들이 걸림돌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난합니다. 또 금전 또 어떤 사업이라던가 또 개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너무 믿어버리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손해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그 자격증이라든가 특히 준비하시는 부분에서 시험을 쳐서 하시는 부분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에서의 승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작년부터 어떤 이어져 있는 송사가 있다. 그런 송사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는 다소 좀 불리한 흐름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또 늦은 짝을 찾으시는 분들, 또 부부 간의 인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주 좀 다툴 수가 있으세요. 사랑보다는 의리 그리고 의무감 이런 것들이 23년도에 본인들에게 좀 더 무겁게 지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되도록 경조사 같은 것들 특히 이제 뭐 약혼이라던가 재혼이라던가 아니면 각자에게 결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큰 행사들은 좀 늦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해를 받게 되고 또 간섭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어떤 제도에 의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결혼식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믿음이 깨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인 간에는. 그러면 멀리 출장 가는 거는 어떠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출장이나 여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짧은 것은 괜찮아요. 짧게 짧게 다녀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장거리로 이동하시는 분들, 해외 출장이라던가 해외로 내가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역 타로를 이용해서 한번 약속드렸던 흐름을 사업운, 건강운, 사업운, 건강운, 직업운 또는 연애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월부터 살펴보자면 택천쾌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우선 서두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소개를 받는다거나 또는 정말 좋은 어떤 기회나 환경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냥 주변에서 이거 꼭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잡아 끌고 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반응이나 그 사람의 주장을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좀 거르고 고르고 의심을 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좀 미적미적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욕심을 또 부리시면 안 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현재 있는 것을 다 포기를 할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정, 갈등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의미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전성기가 오려면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지금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가지고 있는 것에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내가 지금 막 무리하게 이렇게 일으키거나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월달이에요. 태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호수 아래에 태양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아직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리거나 판을 엎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작을 시도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좋은 기회,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에 내가 뛰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전혀 해보지 않았던 시장에 대한 과감한 모험을 벌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 개혁, 또 뚜렷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아 이건 되겠다라고 달려들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2월달은 그런 과감한 노력을 하게 될 건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보겠습니다. 3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3월달이에요. 산수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지금 이것은 아직 목매하다, 꿈꾼다. 아직은 커지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열매가 있듯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3월은 이제 봄이 이제 막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 닭띠분들은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돈도 많아요. 사업상, 직업상 고정비도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것저것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이제 시작을 하시기에는 좀 겁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일은 많이 벌렸는데 이제 새로운 거 시작하시기에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때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전문가에게 되도록이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요. 현재 있는 것에 유지를 하시는 것이 있는 것에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지 현상 유지를 의미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에 시작을 하시기에는 실력도 부족하고 또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3월의 상황이고요. 자, 이제 4월달 보겠습니다. 자, 4월달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괴가 나왔습니다. 본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수와 함께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될 상황인데요.
거꾸로 역시 모험을 벌이러 나가시기보다는 내부적인 결속 또 내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이득을 얻게 되실 건데 문제는 이제 다수가 달려들게 된다는 거니까 나 혼자서 독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분들과 나눠먹기 또는 뜯어먹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 이렇게 끙끙거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나 혼자만 그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는 달이 아니라 모든 분들과 분배를 하게 되는 달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득도 나누어 짊어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월 달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5월 달이죠.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수괴는 따른다, 따라간다.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전적으로 내가 동조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역시 나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이 5월에는 주변에 무엇이 이제 주가 되는 건지 그런 유행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정보에도 민감하게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환경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바로 5월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되도록 이제 수입이나 지출 부분에서도 왕성하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돈도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 갑자기 뭐 이동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나 혼자만 전혀 엉뚱한 데 관심 기울이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 오늘 거꾸로 쓰는 것이고 되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과거부터 쫙 한번 데이터를 훑어본다거나 점검을 한다거나 또 윗분들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또 어떤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사나 위에 사장님이라든가 거래처에 있는 분들 또는 동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계속 귀를 쫑긋하고 세우셔야 되는 것이 5월달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 굉장히 도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자, 이제 6월달로 넘어갈게요. 자, 6월달이에요.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물이 졸졸졸 흘러가서 결국에는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닭띠분들 기존에 하던 걸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1월달부터 흐름을 쭉 보자면 새로운 것에 나서는 것은 월초에 잠깐 흐름은 있었지만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이제 계속 이끌어 왔었던 것에 대해서 외부에 발표를 한다거나 뭐 판매를 나선다거나 영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실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부풀리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노력해왔던 만큼의 긍정적인 결실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서라도 요행을 부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희망적이고 또 좋은 흐름입니다. 6월달은. 싸움은 뭐 송사라던가 아니면 의견 대립으로 인한 뭐 정치를 하게 되어서 두 갈래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장소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웬만하면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바로 6월입니다. 자, 그럼 이제 7월로 넘어갈게요. 자, 7월달입니다. 휴가가 시작되기도 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때는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 지금 제가 지고 있는 타로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 빌려줄지도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긴축재정으로 가셔야 되세요. 아끼셔야 됩니다. 나가는 돈이 좀 더 많은 달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모험을 하기에도 불리한 달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만약에 있다 그런다면 다른 사람 일에 개입되기보다는 자잘한 일부터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사업에 대한 투자나 또 목돈을 쓰는 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일, 예전부터 계획을 해놔서 여러 해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왔던 일은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갑작스러운, 올해 들어서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 하던 것들은 좀 더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아요.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사업, 금전운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7월에는 다른 사람들 다 휴가를 이제 가게 됐는데 나 혼자만 휴가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8월 달로 넘어갈게요. 자, 8월 달이에요. 이건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버렸어요. 이 괴는 우선 생긴 모양대로만 보자면 하늘 아래에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되도록 내 반대편 있는 사람들, 나와 의견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부딪힙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8월에. 거의 휴가가 끝나거나 휴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매해 또 태풍이 온다거나 그런 자연재해가 들어올 수 있는 달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문가에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7, 8월 달에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한다. 그렇다면 제가 7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사업을 일으켰을 때 1대1로 동업을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불리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것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계약을 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잘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달이에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도록 다투지 마시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월달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9월달이죠. 9월달은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천둥, 번개가 이제 뇌고요. 풍은 바람이에요. 우리 닭띠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이것저것 막 판을 벌이기보다는 이전에 해왔던 걸 가지고 이제 준비하시게 되는, 준비를 하시게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무난한 경제적인 기회, 금전운, 또 주변에서 소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뛰어드는 거, 이직이라던가 그런 기타 해외로 이동이라던가 또는 우리나라로 역이민을 하신다거나 이런 큰 변화들은 되도록 조금 천천히 하시는 필요가 보입니다.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번 달 결정이 되어 있다. 이미 뭐 오래전부터 계획을 차근차근 해서 보려오신 것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갑자기 짧은 달 안에 후다다닥 해서 정신없이 막 뭔가 해줘야 된다. 도피하듯이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이것은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전반적으로 의식주 부분에서는 괜찮은 달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제 10월 달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0월 달이죠. 자, 이 괴는 지금 하늘이 두 개가 모여 있습니다. 중천건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중천건 괴 같은 경우는 아직 닭띠분들이 뭔가를 이제 진행을 하시기가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급한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10월 달에 지금 자금이 좀 힘들다. 그렇다면 그 대출 부분을 다른 곳에서 해결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원래 계획했던 곳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제가 내다보는 것은 이 괴 자체는 참 좋은 뜻이 있지만 10월 달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11월, 12월 곧 겨울이 와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릇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부피가 없는 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짜잔 하고 나타나주지 않아서 다소 좀 꺾일 수가 있어요. 위기소침해질 수가 있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월 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11월 달입니다.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 위에 천둥번개가 지금 이렇게 우르르릉하고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좀 더 열정이 필요하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이 오늘 이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같이 우르르릉하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은 괜찮은 달입니다. 11월은. 그러니까 외부를 보지 말고 내부를 보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제법 내가 원하는 그런 금전도 들어오게 되고 경제적인 기회도 들어올 수가 있는 달이에요. 하지만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 또 본인의 몫이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이제 돈이 되려면 나가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아야 되고 내일이 아닌 일에는 나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어떤 목표, 또 새로운 해외 시장에 내가 달려든다거나 그런 새로운 흐름을 타기도 괜찮아요. 다만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에 흥미를 느껴야만 이 뇌주의 궤도로 괴 모양새대로 흥미를 느껴야지 이 일의 결과가 좋을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도살장 끌려가듯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된다면 11월 달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월 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괴입니다.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두 개에 포개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물, 속이 보이지 않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물을 뜻합니다. 이 괴가 나왔을 때는 조금 저희가 주의 깊고 살펴보는 편인데 12월에는요. 내가 처리를 할 때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하던 대로 처리하시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또 과하게 쓸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경조사가 많이 겹쳐있는 달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소비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보증을 사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먼저 외부를 바라보기보다는 외부 관리에 치중하신다거나 외부 확장에 신경 쓰기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내가 믿고 눈으로 본 것만 확실한 숫자에만 의지하셔서 진행하셔야 큰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운을 볼까요? 사업운과 직업운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1월부터 살펴보자면 수레돈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괜찮긴 한데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수레돈은 이제 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대로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건강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혈액과 관련된 또는 두통이라든가 또 어떤 신경계, 뇌혈관 이쪽으로 다소 좀 주의가 요구되는 달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제 2월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철이니까요. 자, 이어서 2월달 같은 경우도 뇌산속과라고 해서 적절한 그 가이드라인 밖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오셨다고 그런다면 2월에는 그런 식이요법이라든가 또 체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도 2월달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건강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3월달도 한번 볼게요. 네, 3월 운이죠. 이 괴는 땅과 땅이 맞물려 있는 고니지라고 하는 괴입니다. 아무래도 따르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고 어머니로 나타나는 저희가 대지, 땅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키워드인데 3월은 봄이 완연한 달이죠. 그런데 건강적으로는 혹사당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봄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또는 폭식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너무 일을 지나치게 한다거나 이게 리듬이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적당히 휴식도 적정하게 이렇게 이제 규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3월에는 밸런스가 깨지기 쉬운 달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순리대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월입니다. 뭐든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4월로 넘어갑니다. 자, 4월은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따뜻한 기온에 따라서 드시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감기 몸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음식 드시는 기간과 관련해서 탈이 좀 잘 날 수가 있고
소화제 또는 장염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가 쉬운 달입니다. 자, 그럼 5월 한번 넘어갈까요? 5월 달은요.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멀리 이제 떠나거나 아니면 원위치가 되는 상황이 그려지는 그 괴인데 리딩을 해봤을 때 아마 약을 써도 잘 낫지 않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완쾌가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재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병의 인자가 묻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6월 달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6월은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6월은 이제 뜨겁고 덥고 사실 이제 계절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달이죠. 오히려 이때 냉방병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건강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또 없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데 이 닭띠분들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끙끙거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병원 가서 확인을 받으시고 정밀 검진 받으셔서 초반에 잡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부분 때문에 새로운 것에 내가 이제 병에 이제 딱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휴가철인 7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은 가비수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위아래가 모두 어려움을 뜻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조심해야 되는 일들로 가득 찬 상황인데 7월은 휴가철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69년생 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음식부터 일단 싹 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습관 그리고 특히 이제 위장과 관련된 탈이 날 수 있는 부분 또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어떤 그 분배를 잘 못해서 막 몰아서 한꺼번에 힘을 쏟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힘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돈 좀 아끼려고 막 몰아서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막 몰아서 야근을 하신다거나 몸을 써서 뭔가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허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허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좀 아주 힘든 집안일을 막 몰아서 하신다거나 뭐 제사 음식 준비를 좀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막 몰아서 하신다거나 막 무리를 하게 돼가지고 링겔를 맞는다거나 그런 끙끙거려서 이렇게 뭐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7월 달에. 그러니까 도맡아서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분배해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기의 몸을 좀 아끼셔야 됩니다. 7월 달에 혹사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월은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이제 바람이 이렇게 높은 산 밑으로 불어서 이렇게 살랑살랑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간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어떤 건강인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질병에 대한 피곤한데 병원 안 가도 돼. 뭐 누구나 다 그래. 아니면 좀 두통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찌끈찌끈한 어떤 편두통이 있었는데 계속 무시하거나 또는 찌릿찌릿하게 이게 복부에 어떤 신호가 계속 오는데 에이 뭐 괜찮겠지. 또는 치통 같은 경우도 뭔가 심각하게 턱뼈에 염증이 있다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놔두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8월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빨리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월이죠. 이제 가을로 막 접어들어서 싸늘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만한 계절이죠. 근데 이 9월달의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진일해라고 하는 괴인데요. 큰 건 아닌데 내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것저것 하다가 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뭐 어떤
어떤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질환은 아니겠지만 뭐 오진단을 받아서 내가 말 그대로 이렇게 천둥번개 꽝 치는 거니까 반성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과 관련해서. 아, 너무 게을렀다거나 운동을 너무 안 했다거나 오늘 이제 낮과 밤이 계속 바뀐 생활을 했다거나 뭐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에 손이 갔다거나 또 담배도 적당히 이렇게 즐기셔야 되는데 너무 진행이 좀 심하게 밸런스가 깨졌다거나 결국에는 그런 평범한 조언들을 무시한 그런 결과값이 이 9월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0월달 운이에요. 10월에는 천내모망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오히려 이때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나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무난하고 이때 건강운은 설령 좀 아프더라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치유되는 거죠. 약을 그다지 쓰지 않고 좀 쉬면은 나아지는 거. 네, 그게 이제 10월달 운이에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1월로 넘어갑니다. 바로 옆에 있네요. 자, 이제 추워졌습니다. 11월이죠, 양력으로. 우리 닭띠분들 11월이 됐을 때는 그냥 간단간단한 거죠. 뭐 감기라던가 또는 대체적으로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 이게 수화기제라고 하는 괴인데 이미 뭐 다 읽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괴예요. 이 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감기 걸리거나 뭐 이비인후과나 두통이나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난하고 약을 썼을 때 다 빨리빨리 그냥 단발성으로 치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겨울의 마지막 12월달 보겠습니다.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외롭게 혼자 간다 뭐 이런 뜻인데 외롭다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어디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건강운은요. 내가 격리돼 있거나 갇혀 있거나 어디 이제 1인실 같은데 임시로 갇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거나 오랫동안 골골골골 됐던 어떤 질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참다가 병원에 가는 상황? 그런 게 이제 12월 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12달 살펴봤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운 보러 갈게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1월입니다. 1월은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천둥번개가 땅 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우르르릉 하는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69년 닭띠분들은 이때 1월달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칠 확률도 높고 또 여기저기서 대시를 받거나 아니면 소개가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막 심장이 뛸 장소가 아닌데 심장이 두근두근 할 수도 있어요. 때와 장소와 전혀 무관한 주변의 이성으로 인해서 내가 갈등을 한다거나 또 어떤 실수가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연애를 하기에 이 정도의 환경이라면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2월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월달이죠.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있어요. 조금 살펴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제 바람이 땅 위로 이렇게 불고 있는 부분이고 이 바람은 나를 어디로 실어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되고 당분간 좀 안정될 때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는 즉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있던 배우자가 없는 뭐 싱글이던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에 드디어 이제 좀 들어오는 그런 사람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혹은 내가 정말 사랑했었던 누군가와 닮은 사람
그래서 좀 용기를 내어볼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 상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대방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의 미소를 봤는데 너무 나의 이상형인 거죠. 그런 상황이 내 마음을 콩닥콩닥 할 수 있는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들어옵니다. 자, 이제 3월이죠. 3월은 봄이 시작되는 계절인데 지화명이라고 하는 왜 개가 났네요? 밝은 곳에서 좀 컴컴한 곳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닭띠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떤 비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둘만의 비밀일 수도 있고 아마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 문제겠죠. 누구를 좋아하는데 말을 못하고 끙끙거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본인에게 좀 안 좋은 추파를 던져서 이걸 누군가와 상의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4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4월이죠. 봄이 좀 더 짙어졌고 조금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닭띠분들의 연애 전선에서는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냈던 별로 이성적인 스파크가 튀지 않았던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하고 갑자기 진도가 빨라지거나 연애가 이제 급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만났는데 오늘 그냥 푹 빠지는 그런 사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에 갑자기 알게 된 인연, 새로운 사람, 전혀 몰랐는데 닮은 점이 너무 또렷해서 나랑 너무 닮은 사람. 그래서 확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도 될까? 이런 만남이나 이런 심장이 요동치는 경우는 또 처음이야. 이렇게 또 오랜만에 설레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 달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아까 앞에 4월 달은 제가 괴의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지풍승이고요. 이제 5월달 넘어와서 날씨가 확 더워지기 시작할 때예요. 택내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주 연하이거나 아주 연상이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미 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가정이 있거나 짝이 있거나 아니면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임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수 있고 그런 그룹에 따라서 아니면 의외로 이 사람하고 확 진전이 될 수 있어요. 의외의 어떤 상황 때문에 주변에서는 다 어울리지 않거나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지만 의외로 두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6월달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6월달이에요. 내풍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천둥번개가 떠있고 위에는 밑에를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처음과 끝이 별로 변함이 없는 거죠. 이 상황은 늘 같은 자리에 늘 제자리에 있는 상황이고 6월달은 우리 닭띠분들이 아마 굉장히 순조로운 상황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냥 1, 2, 3, 4, 5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사건, 사고가 중간에 있기는 했었지만 생각보다 크게 간섭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성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 얘기가 오고 간다거나 아니면 둘만의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냥 착착착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래서 두 분 관계는 정말 이제 핑크빛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6월달 상황입니다. 자, 이제 7월 달이에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주 강한 괴가 나왔네요. 우선 이때는 서로가 아주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서로 아주 진지하고 장난으로 만나는 연애가 아니에요. 네, 의외로 이제 두 분 사이에 방해가 될 만한 문제라는 것은 뭐 돈 문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분의 사이를 강하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치명적인 어떤 맺어질 수가 없는 요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분이서 각자 가장으로서 뿌리칠 수 없는 가족 때문에 맺어질 수가 없다거나
그래서 좀 용기가 필요해요. 이 7월 달에는 아주 진지한 만남, 그래서 두 분의 사이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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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트려 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쌓아간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저축을 하고 크게 쌓고 산을 이렇게 크게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장애물을 부숴가는 그 과정이 7월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8월이죠. 8월은 휴가가 거의 이제 끝나기도 하고 또 태풍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의미가 깊은 달인데 소화기제라고 하는 괴가 났네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이번 닭띠분들이 또 두 번째로 아까 상반기도 이런 달이 있었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더 고민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성적인 느낌은 없었는데 그냥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의논을 하러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서로에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잘 어울리고. 둘 사이에 어떤 고백만 안 한 상태지 주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거 눈치로 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9월이죠. 9월에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풍화가인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얘기를 해요. 가족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그만큼 마음이 잘 맞는 상대방이 내 주변에 있어서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 없이 연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계속 사귀면 되죠. 그런데 의외로 이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알고 보니까 그의 준하는 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거나 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게 현재에도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옛날에 과거가 있었다거나 또는 현재 얼마 전까지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해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시라고 타로카드를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대입해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가까운 상태라는 거죠. 상황이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거까지 내가 알게 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9월까지 봤고요. 자, 이제 10월달 들어왔어요. 10월달은 수산건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뜻하는 이제 산이고 산 위에 또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이 주역 타로 카드에서는 이렇게 절벽 사이에 힘겹게 피어있는 예쁜 꽃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선 7, 8, 9, 10월달 이제 가을에 또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사주적으로는 좀 신경이 복잡해질 수 있는 달이에요. 앞에는 진지하고 가깝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었지만 계속 의심이 들 수 있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단점이 더 커 보이고 또 놓지 못해서 서로에게 집착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받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무 같은 것을 계속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왜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이 이 정도 못해주냐고 서로가 서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차라리 좀 게으르게 사랑하시고 게으르게 진도를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진실되지 못한 내가 좀 건성건성 대하는 태도가 나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빨리 이 관계는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11월로 넘어갈게요. 자, 11월 달은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죠. 땅이 겹쳐져 있고 여성적인 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갈등을 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할지, 인내하고 이해를 해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 분이 그냥 이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선에서 계속 이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야 될지. 그래서 만약에 짝을 기다리고 있는 솔로 분이시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실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싶고요.
현재 어떤 상대방이 있다 그런다면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한동안 좀 지켜보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도저도 아닌 그냥 현재의 상황이 좀 답답하게 이어지는 달입니다. 자, 이제 12월 달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주 추운 12월 달인데 중천건이라고 하는 이 괴가 나왔어요. 용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실제 이제 뭐 잠겨진 잠룡이다부터 해서 여섯 개 다 이렇게 이름이 다 있기는 한데 이 12월은 하늘에게 우리 사주적으로는 하늘에게 땅이 땅 전에 하늘 땅 사람 순서로 가장 먼저 새해가 열리는 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연애를 보자면 달달한 연애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글자 자체가 이제 사주적은 자월이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좀 가벼운 관계 또는 내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인상을 받는 연애가 생길 수 있어요. 주로 좀 자기랑 안 맞는 사람과 대시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소개팅 같은 걸 주고받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의외의 면 때문에 잠깐 식사만 하고 이렇게 끼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짝이 있는 분들이나 이제 기존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아, 이 선에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계속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는 그런 달이에요. 아, 이 사람과는 이제 그만 혹은 아, 여기까지만 하자 또는 이 이상 선을 넘지 말자. 계속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1월부터 해서 쭉 연애운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각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